저 어저께 정경심 교수 판결에 가슴 아파한 분들, 대통령 선거를 유력에 끌고 가야 정경심 교수가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저께 우리가 쓴 기사인데요. 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 증거오염 증언 모조리 배척 새로운 증거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1심 판단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고일석 기자는 당연히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도 계속 될 것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 비리는 다 요지, AI 판사 도입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다. 국힘당에 윤석열 같은 후보들이 이번 판결이 무죄가 나오고 나면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심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정치 판결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지금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사항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의매수, 12만 주 취득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상당히 그 어떤 형량이 무거운 것들은 모조리 무죄가 내려졌는데,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지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 가족으로 참 고통스럽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 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상고하겠다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어저께 재판 부분에 대한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런 어떤 사모펀드나 이런 어떤 주식 부분의 문제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형량이라도 좀 감경을 해줬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한 2년 이렇게 해줘도 윤석열한테 타격이 있다고 봤나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이 정치 재판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질 못했어요. 얘네들이 대선 앞두고 어쨌든 몰아붙이고 구렁텅이로 몰아서 그 어떤 수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자르면 한 2년 정도로 감형은 되지 않을까. 휘선이 2년 정도 감형이고, 집행유예도 안 풀어줄 거라는 생각을 한 게, 만일 정경심 교수가 집행유예로 나오면, 지금 국힘당이나 이런 국힘당의 후보들이, 특히 윤석열이가 타격을 받을 거다. 이 정경심 교수, 판결은 판사가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판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4년을 유지한 거는, 저도 4년 유지할 줄은 모르고, 좀, 형이 감량이 될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그 판결을 보더라도 우리가 대선에 이겨서 지금까지 못 해온 어떤 법원 개혁들, 이것도 해야 되고, 미진한 검찰 개혁, 특히나 꼭 해야 될 것은 언론 개혁. 언론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시기상으로 어려워서, 그렇죠. 이거는 기자들이 쓴 글들을 저희가 모아봤어요. 어저께 그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고 판결을 보고 기자들이 썼는데, 주 제목은 사모펀드는 무죄되면서 표창장은 왜 끝까지 유지로 몰았을까?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며 정치적 재판 불가분 대선의 진행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대선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표창장 내용이 무죄였다면 우리 사위 후폭풍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버금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번 대선은 기득권 세력의 반동에 대한 결사항전이어야 한다. 요 부분에 이번 대선 기득권 세력의 반동에 대한 결사항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겨서 사법부를 앞세운 구체제 유지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정치 판결이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득권 세력들이 정권을 가져가려고 내린 판결이다. 고일석 기자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세력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준 항소심.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의 진실을 더욱 강력하고 치열하고 치밀하게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법원이 아무리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봐야 하고 재판은 재판으로 봐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며 정치적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불가분 대선의 진행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 세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기득권 연합의 살기 넘치는 결의의 표시이며 너희들이 덤벼봐야 소용없다는 조롱의 표현입니다. 정말 어저께 판결에 저도 조롱당한 것 같았습니다. 설령 표창장 위조가 있다 해도 이런 중형이 나온 예가 없었어요. 이런 표창장 유지 같은 거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다 됐는데 어떻게 4년을 때렸는지 우리가 조롱당했다. 고일석 기자는 우리를 조롱한 거다. 니들 아무리 조국수호 찾아봐라. 이렇게 우리를 조롱했다. 그래서 개혁에 대한 반동이며 저항이다.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이현령 비현령의 자유심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제 맘대로 판결하더라도 증거 동일성과 무결성, 증거 수집 절차 이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그 부분의 원심을 유지하고 대법원으로 넘기면서 개혁 세력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 개판이 됩니다. 압수수색이 아닌 이미 제출로 확보한 증거라면 그것으로 무슨 죄를 해도 다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보다는 관계자에 대한 휴호나 협박을 통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며 그렇게 확보한 증거를 제 맘대로 뒤지고 넣고 빼고 해서 모두 증거로 인정받게 됩니다. 야, 이거 굉장한 거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증거를 가져오면 합법적이 아닌 불법성 증거 수집도 다 지금 이번 재판에서 인정한 부분. 만일 이게 대법원에서 유지되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흔들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진행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이거나 우세를 보이더라도 개혁의 묘연적인 후보가 앞선다면 혹은 대법 판결 이전에 반개혁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은 형사 사법 체계가 개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망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대선 후에 국힘당이 정권을 가져간 뒤에 판결이 있다면은 어쨌든 이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유지해서 사법체계가 개판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갈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이 재판은 대선 승패에 달려있다. 만약에 대선 때 이리 진보 진영 민주당 후보가 유력에 뭐 앞서고 가면은 대법원 판결도 유동이 있다. 만일 국힘당이 앞서는 그런 구도 때 대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대선과 연관이 있다는 이 고일석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후보가 유세를 보이고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법원은 결코 그런 허위맹랑한 판결을 대법원 판례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개혁의 자초는 단순한 중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끔찍한 후퇴와 퇴보로 이어집니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결사항전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사법부를 앞세운 구체제 유지에 야욕을 꺾어야 합니다. 고일석 기자가 쓴 글입니다. 정말 이번 대선을 왜 이겨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한테 그런 어떤 각오를 할 수 있는 이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정경심 교수 판결에 가슴 아파한 분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뭐 남았냐.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유력에 끌고 가야 정경심 교수가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대선에 불리해지면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고일석 기자가 꼭 집어서 정말 결사항전의 자세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김영준 공인노무사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걸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갖다 서울에서 우리가 기사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인노무사가 본 조국 판결 이거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 판결 기다리며 조국은 정치를 준비해야 세상 만사 법으로 단죄하려는 판검사들의 예정된 결과 대법 판결 기다리며 조국은 정치를 준비해야 나는 근거 없이 간만으로 펀드나 주식 부분은 무지, 표창장 등 입시 부분은 전부 유지 및 일부 감형을 예측했었다. 그렇죠. 저도 2년 정도 감형 예측했는데 이분도 그랬네요. 그런데 이 심에서 감형조차도 없었으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측이었다.
예측한 이유가 있었다. 입시비리 부분은 조국 사태의 상징 사건이었던 만큼 2심 단위에서 원심을 최소한 유지할 논리를 갖출 것이고 무주시 혁명의 법원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부분 유지 판결의 논리는 일부 활동을 했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틀렸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들이 과장된 것임은 틀림없으니 1심을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거라 예상했다. 이걸 좋은 말로 사법 적극주의라고 해야 하나? 내가 아는 형사법의 상식은 국가의 형벌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매우 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인정이 되더라도 취소안으로 절제되어야 한다인데 1심 재판부는 과장을 위법으로 원고가 입증 못하면 유지라는 고 단죄하는 사또 재판을 했다. 판검사들은 국민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자기들의 특권적 권위가 높아지고 유지된다. 정경심이 유죄라면 당시 몇 년간 통일제도 하에서 상위권 학생 대부분의 다 부모가 유죄일 것이다. 모든 국민들을 다 잠재적 중범죄자로 보는 시각의 판결이다.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역 4년이면 초범으로 치자면 강도상해 정도 형량이 아닐까. 김경수 판결에서 보듯 판검사들이야 높은 지위의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데 대해 민중들이 통쾌하는 심리를 이용해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진보 진영 인사라는 거, 표창장 등 핵심 내용이 무지였다면 우리 사회는 노무현 서거에 버금갔을 것이다. 야권 대권 후보 1위 유는 바로 아웃이고 정치 지형은 노무현 탄핵 정도로 진보 우위가 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 검찰과 1심 판사 언론은 가족을 벗길 만큼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2심 판사는 변호인단이 어떤 증언과 물증을 내었더라도 뒤집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재판부도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도 우리 사회 법 카르텔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니까. 대법은 좀 기대가 된다.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로서 마지막 경력인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는 법으로서 세상 만사를 단죄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신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되겠나. 조국과 조국의 가족의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 심리를 잘 준비하고 판결을 기다려보시라. 무엇보다 최종 정의는 법대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민중에 의한 역사의 판결이다. 대법의 판결과 상관없이 또 본인 재판의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그 후에도 조국은 정치로 재심을 다투시라. 정치는 펄펄 뛰며 살아 꿈틀거리는 생물이고 그게 인간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예, 김영준 공인노무사분이 쓴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분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영화 머니투데이 기자가 쓴 겁니다. 결국 목표는 정경심 교수가 아닌 조국 전 장관. 애초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무지로 하면서도 입시는 끝까지 유지로 몰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목표는 정경심 교수가 아닌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이 아닐까? 사모펀드는 조국 장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나 입시 쪽은 공모라고 보고 결국 타켓을 조국 전 장관에게 맞춘 게 아닐까 생각도 든다. 왜 그렇게 법 쪽에는 조국 교수님을 미워할까? 왜 그렇게 유지를 묻고 싶은 걸까? 법 쪽에를 개혁해서 기득권의 권한을 줄이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고 또 여러 가지 뒤집어지는 정황들이 나왔는데도 이를 다 무시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벌 주려고 정을 했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누구 말대로 이제는 추성에 총장이 표창장 위조 안 했다고 진실을 밝혀도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이건 판결이 아니라 그냥 뒤를 묶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럴 경우 왜 증인을 부르고 반론을 받았나? 아예 처음부터 4년형을 줄일 생각도 입시줄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볼 생각도 없었던 것 같은데 무지 추정의 원칙이 켜졌나 묻고 싶다. 예, 정영화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쓴 겁니다.